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주찬, 박해통곡,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해동농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감식초, 주찬, 저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이고 감식초 또는 시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식 주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감식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초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 해가 지나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곡,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감식초 만드는 법, 시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감이 빨갛게 익으려고 할때 따서 곡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는다. 2. 날짜가 오래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으면 좋은 초가 된다. 4. 식초를 다 사용하면 다시 술을 붓거나 누룩을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는다. 5. 몇 년이 지나 감을 다시 넣지 않아도 맛은 아주 달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식초 시초는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감이 막 붉어지려 할때 따서 곡지를 따버리고 항아리에 담는다. 곰팡이가 슬면 맑은 술을 붓고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담근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감식초 만드는 방법 시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고사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맑은 술은 청주입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감식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월에 저절로 떨어진 감을 주워 항아리에 담고 두텁게 덮어싸고 싸서 두면 곰팡이가 생긴다. 맑은 물을 항아리 가득 붓고 좋은 술을 넣어 숙성되면 떠서 사용한다. 산림 경제부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감식초와 대추식초 만드는 법 해서 시초법, 대조초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감식초, 대초식초. 감식초는 4단계, 대추식초는 3단계인데요. 1. 감이 빨갛게 익을 때 따서 곡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담가둔다.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4. 식초가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구운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식초 1. 대추뿌리를 잘라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이고요.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초가 완성된다. 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넣는다.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해동 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담그면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안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